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영화관에 좀 왔습니다. 영화관에 오니까 포스터가 쫙 붙어 있는데 바로 앞에 기생충 포스터가 보이네요. 제92회 아카데미상 최다 4개 부문 수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아주 그냥 떡하니 자랑스럽게 붙어 있네요. 요 포스터 보시면은 일본인데 포스터 이상하게 바꾸고 그러는데 요건 오리지널 포스터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요 밑에 반지하 가족, 이건 왜 붙인 거야 진짜. 하여튼 일본인들 영화 제목 붙여놓은 거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제목을 붙이는 게 많아요. 꼭 그 서브타이틀을 붙이더라고요. 여기서 반지하가 그 영화의 주제가 아닌데 왜 반지하 가족을 강조하면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후쿠시마 50 포스터가 아주 크게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이거 붙여놓은 거 아니야? 예, 후쿠시마 50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영화 포스터들이 쭉 붙어 있는데 기생충 포스터는 없더라고요. 이거 뭐 애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이렇게 따로 뭐 사진 찍는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국이 요 시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시국이 요 시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영 작품 쪽에는 기생충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 이렇게 상영하는 작품 중에 기생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알바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무인 극장인 줄 알았어요. 사람 없이 운영되는 그러한 극장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여기 보시니까 손님 두 명 있네요. 손님 두 명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이 극장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수지국이다 보니까 사람이 더 없습니다. 다른 극장을 가봤거든요. 가는 도중에 요거 또 발견했습니다. 후쿠시마 50 또 발견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 요게 또 붙어 있더라고요. 야, 광고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후쿠시마 50에 관한 내용을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은 좀 요게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 다른 극장에 왔는데 극장 입구에 또 이렇게 후쿠시마 50에 대한 포스터가 쫙 붙어 있습니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야, 요걸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에 요게 3월 6일 날 개봉하는 건데 정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50 3월 6일 개봉 굉장합니다. 아, 저는 지금 기생충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어떻게 상영을 하고 있나 보러 갔는데 이렇게 후쿠시마 50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영화관에서 이거 돈 많이 썼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후쿠시마 50 포스터가 대문짝만하게 벽 하나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극장도 사람이 없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원래 극장을 안 가는데 지금 이 시국이라서 사람이 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 티켓 발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티켓 구입하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기생충 눌렀는데 지금 예약된 자리가 없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영화 티켓 값이 2만원 돈입니다. 2만원. 성인 2만원. 말이 됩니까? 2만원. 요러니까 안 보러 가지. 요 극장에 나왔는데 후쿠시마 50 서점 앞입니다. 책 팔아요, 책. 영화 홍보하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또 책 팔고 있고. 아니, 무슨 놈의 나라가 후쿠시마 50 영화 관련된 것들만 지금 주구장창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광고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좀 뭔가 지원을 받거나 밀어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 옆에도
진짜 요거 창문가에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현재 일본 관객 220만 돌파, 한국 영화 중 흥행 수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박스 오피스 1위가 기생충입니다. 극장에 사람이 없어요. 이 시국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50 광고만 주구장창 때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후쿠시마 50 천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기생충 까기, 기생충 물타기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일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아무리 까고 부인하고 해도, 정신승리하고 해도 역시 관객들이 기생충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의지는 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기생충 잘 나가고 있습니다.